아, 들리나? 저 이번에 준비 열심히 했는데 준우승으로 마치게 돼서 조금 아쉬운 면도 있지만 그래도 준우승이라는 성과를 또 얻은 거에 대한 위안이 있기 때문에 또 이걸 토대로 준비를 해서 시즌도 좀 열심히 잘 해볼 생각입니다. 네. 아, 사실은 좀 연습할 때 저희끼리 좀 버벅거리는 게 있었는데 그래도 좀 서로 믿고 하다 보니까 준우승이라는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분위기는 뭐 두말할 것 없이 항상 좋고요. 감독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그 원팀에 대한 그런 그 감독님의 그 지시를 잘 따르고 있고 또 그 안에서 저희끼리 잘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네,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네. 대안은 없고요. 감독님께서 뭐 더 하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선수들이 그래서 그냥 저희는 이제 좀 저희도 이제 받아줘야죠. 아니면 이제 저희도 반격에 나서야 되지 않을까요? 저희 뭐 이번 코보컵은 아쉽게 준우승에 그쳤지만 그래도 이 나름대로 또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토대로 또 준비를 열심히 해서 리그에는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좀 더 공격적인 선수가 됐으면 좋겠어요. 네. 저희 응원 항상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 응원 더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을 텐데 경기를 좀 더 끌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좀 일찍 끝나가지고 좀 아쉬운 면도 있지만 저희 또 다시 준비 잘 해가지고 리그 때는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선수들이 마지막까지 잘 버텨준 것 같고 새로운 멤버로 하면서 사실 저도 좀 우리 선수들이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을까 하고 저도 궁금했었는데 일단 뭐 끝까지 최선을 다해준 것 같아서 감독으로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일단 지영이하고 은지한테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은지 같은 경우는 비시즌 준비하면서 아마 저희 팀 선수 일원 중에 제일 많이 저한테 욕을 먹었습니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하면 제가 은지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. 저 청평에 물로 우리 둘 다 같이 그냥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잘 받아주고 또 열심히 잘 따라줘서 고맙고 이제 부족한 부분들은 비시즌 동안 이제 좀 더 채우면 될 것 같고 지금도 사실 굉장히 중요했지만 이제 V리그가 더 중요하니까 선수들하고 돌돌 뭉쳐가지고 좋은 경기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 잘 해보겠습니다. 네. 사실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감독들은 만족을 하면 안 되고 또 만족이 잘 안 됩니다. 또 발전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끝이 없다라고 보면 되고 뭐 전반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잘 끌고 나와줬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 팀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에너지는 아직까지 분명히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에 이제 좀 아쉬웠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서브 범실로 저희가 오늘 득점 서브 득점이 없는 날이 아마 오늘 처음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. 예. 저도 사실 모마 선수가 어느 정도 할지 또 각 팀에 있는 용병들이 어느 정도 실력 발휘를 해줄지 저도 아직 무방비 상태입니다. 그냥 일단 용병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크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결되느냐와 좀 팀플레이든 아니면 본인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여튼 뭐 팬 여러분들과 같이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팀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예. 시즌 끝나고 나서 오랜만에 코보컵 하면서 저희 선수들하고 같이 이렇게 보여드린 것 같은데 조금 새로운 멤버로 또 새롭게 좀 배구를 하려고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는데 아쉽게 준우승에 거쳤지만 리그에서는 좀 더 발전된 모습 그리고 또 우리 선수들이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팀이 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를 해보겠습니다. 늘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네.